무궁화 장사 결정전. 먼저 준결 승경기 좀 내용 살펴볼까요? 구례군청에 지금 김다영 선수를 승리한 김다영 선수가 승리한 이 골핑의 전지원 장사와 대결이었는데, 이 대결에서는 이 다리 기술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네, 다 우고 흔들면서 다리를 네 공격해서 이기는 모습인데요. 네. 안다리와 밭다리 다리 기술로 이 연승을 했습니다. 아, 전지원 장사 그리고 김다영 선수보다 10cm가 더 큰 정지원 장사를 상대로 다리 기술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이다현 장사의 준결승 경기 신유리 선수를 상대했습니다. 네, 신유리 선수의 첫 판에 안다리에서 무릎 부상으로 기권승으로 올라왔죠. 네. 선수 나와. 이다현 장사 이태현 교수 얘기대로 설날 단오 추석 대회까지 올해 나갔다는 대회를 또 민속 대회를 모두 휩쓸고 있는 이대현 장사입니다. 내친 김에 이번 제1회 안산 김홍도 여자 장사 씨름 대회도 접수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다현 장사. 그리고 아직 장사 등극 이루지 못하고 있는 김다영 선수인데요. 첫 장사 등극을 이번 안산 김홍도 여자 장사 씨름 대회 때 일궈낼지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무궁화급 장사 결정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다연 선수는 작년도 최장사 때 무궁화급 2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로 결승전에 진입했습니다. 자, 단체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체전에서 두 선수가 만났는데 이다연 장사의 승리였어요. 그렇죠. 이 팀은 구례군청이 이겼는데 맞아. 개인에서는 이다연 장사가 이겼죠. 네. 2대0으로 이기면서 그때의 단점을 김다연 선수가 어떻게 또 보완하고 왔는지 또 이다연 장사가 이것을 또 어떻게 또 대체할지가 굉장히 관건이죠. 30분 전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김다연과 이다연. 첫판입니다. 자, 뽑아드렸고요. 예. 이다현의 첫판. 아, 이번에도 김다현 선수가 먼저 선제공격 들배지기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네. 네, 하지만 하중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밀려서 넘어지고 마네요. 잘 뽑아들었는데 안다리까지도 들어가지는 못했군요. 네, 여기서 이 임팩트 포인트는 딱 잘 잡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상체에 밀리는 힘에 의해서 넘어지고 마는 김다현 선수. 아, 이다현 장사가 참 경기력이 물이 올랐습니다. 네, 무궁화급 경기가 작년에는 좀 부진했는데 금년도 최석희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 이다현 장사가 굉장히 두드러진 성적을 내고 있어요 지금. 예. 연우 장사의 모습이고 앞서 단체전에서는 구례군청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구례군청이 거제시를 상대로 이 3대 1로 이겼죠. 네. 자, 두 번째 판이고요. 구례군청 김성환 감독 단체전 우승을 챙겼습니다. 거제시청의 최석희 감독. 아쉽게 단체전에서는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제1회 안산 김홍도 여자 장사 씨름 대회 무궁화급 장사 결정전 두 번째 판. 들배지기 들배지기 그대로 가네요. 이렇게 이다현 장사가 무궁화급 챙겨가면서 제1회 안산 김홍도 여자 장사 씨름 대회 무궁화급은 이다현 장사의 장사 등급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다현 장사는 이번 장사 등급으로 무궁화 장사를 7번째 장사 등급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7번째 장사 그리고 금년도 4개의 대회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네. 아, 정말 금년도에 이 체급에서 무궁화급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다현 장사죠. 네. 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2대0 승리. 거제시청의 이다현 장사의 탄생까지. 이렇게 거제시청의 이다현 장사가 쉽게 장사 결정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안산 김홍도 여자 장사 씨름 대회 첫해 3명의 개인전 장사가 모두 가려지게 됐습니다. 매화급의
이하란 국화급의 임수정 그리고 문화급의 이다현 장사까지.